안녕하세요, 수도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신 게임에 빠진 일상을 보여드리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이마 수급 접기는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맘이 게임에 빠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게임을 할까요? 요상하게 하는지 아들이 흉내를 낸답니다. 야, 자, 지금 저기 한번 보자. 게임 안에서 무슨 소리? 내가 게임 하면서 그럼 더잘 되니까. 수다맘이 원신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잡생각을 날려버리고 유쾌해진다는 거죠. 원신 게임은 달리고 달리고 등산, 등반도 하고 기타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교수님 몇 가지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절을 좀 해야 해요. 근데 제가 시간을 갉아먹는 괴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소장하게 된다고 해도 종이랑은 여전히 놀 거예요. 한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잘못 놀았지만 곧 다시 게임도 하고 접기도 하면서 채널을 가꾸어 가도록 할게요. 저 게임 속 그래픽이 너무 이쁘고 식물도 가꿀 수 있어서 힐링돼요. 여러 즐거움이 원신 게임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짱 좋아요. 소소한 즐거움의 시간이죠.